부장입니다. 제여 추침이여늘 자활 후무군 불가초야묘 분토지장은 불가오야님 어여여의 하주리오 주침은 위당주임에라 후는 부야오 조는 각화야오 오는 만년이 언기지기 혼타하야 교무수시야람 여는 어사요 주는 체견이 언부족책은 내 소이심책지람 재활시 오이어인야의 정기연이 신기행이러니 금오이 어인야의 정기연이 관기행허누니 어여여의 계시와람 제여의 능언이 행불책으로 공자의 자언어 여지사이 개차실허님 역이중경지야람 오시왈 자왈은 의연무니니 불현즉 비일일지언야람 범시왈 군자지여기 유일자자야 폐이후이후대 유공기 불급변이 제여 주침하니 자기 숙심원 일이요 고로 부자 책지라 호치왈 제여의 불능 이지 술기하야 거연이 권하니 신은 연안지기 승하고 경계지지타야람 고지성현이 미상불이해타 황령으로 위구하고 글려 불식으로 자강허니 자공자수의 심책제여야람 정언관행은 성인이 불대시 이후의 능이요 옆이 연처이 진의 학자람 득인차 입교하야 이경군지자하염 사근어니 미나행니시니람 제여 주침이여늘. 제여라는 제자가 있어요. 제여라는 제자가 주침이여늘. 낮에도 잠을 자거늘. 제발 후목은 불가 조야며 사실은 여기 낮잠을 그냥 보조시 자는 것도 있겠지만 수업시간에 졸고 있던 거죠. 제발 후목은 불가 조야며 그래서 그 제여한테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후자는 썩을 후자예요. 썩은 나무로는 불가 조야며
조각을 할 수 없고, 이 조각가들은 잘은 모르지만 아주 나무 재질이 단단한 나무를 구할 거예요. 그죠? 그래야 칼 댄 자리만 파지고 다른 데는 안 되니까. 그죠? 재질이 단단할수록 좋은 재료가 될 텐데, 썩은 나무는 칼 대면 옆에 것도 그냥 쑥쑥 떨어져서 조각을 할 수 없는 거지. 이게 뭐예요? 생명력이 없는 나무지. 그죠? 분토 지장은 불가 오야니, 이 분자도 이게 똥분자인데 여기서는 썩는다 그런 뜻이에요. 분토 지장. 썩은 흙으로 된 담장은, 옛날에 담벼락이 흙벽돌로 많이 쌓고 그랬는데, 그 담벼락이 오래되면 썩은 흙의 그 끈기가 다 없겠죠? 썩은 흙이 돼요. 썩은 흙으로 된 담장은 불가 오야니, 불가 오 할 때 오자는 흙순지랄 오자예요. 옛날에 이제 구멍이 나거나 틈이 생기면 거기다가 새로 흙을 개가지고 이렇게 발라주잖아. 흙순지랄 오자인데 다시 손볼 수가 없으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여여의 하주리요. 여 할 때 여자는 제여예요. 제여 같은 그런 놈에게 하주리요. 무슨 벌을 주겠는가. 이 주자는 원래 벨 주자인데 목을 벤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말이 해석이 안 되니까 꾸짖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저렇게 제여 같은 사람한테 무엇을 탓하겠는가. 속시간도 졸고 앉았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실제는 그 시간에도 졸고 있으니 어느 시간에 공부하겠니 그런 말이에요. 주침은 위 당주의 메라. 주침이라는 것은 낮을 당해서도 잠을 자는 거예요. 즉 낮잠을 자는 거지 사실은. 후는 부야오. 후자는 썩을 부자의 뜻이에요. 썩을 부. 조는 각화야오. 조라는 것은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고, 새길 깍쟁이 그림을 새기는 것이고, 아니면 이 화자를 획으로 해석을 해도 돼요. 획을 새겨놓는 것이고. 오는 만냐니. 오자는 흙순질할 만자예요. 옛날에 흙을 개어가지고 펑크난 데 이런 데를 계속 다시 붙이고 그랬거든. 언기 지기 혼타하야. 말하되 그 지기 혼타하야. 요게 이제 핵심 포인트겠어요. 지기 뜻지자죠. 뜻과 기운이. 혼자는 이게 어두워질 혼자인데, 이거는 뜻이 흐리멍덩하고, 즉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요. 기는 기운인데, 우리 사지라고 하죠. 손과 발 수족이라고 하는데, 수족의 기운이 게을러진 거지. 꼼짝거리기 싫은 거지. 다야 무소시하라. 그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할 바가, 가르침을 시행할 곳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도 될 곳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뜻이 살아 있어야 되고 기운이 살아 있어야지 거기다 원 가르치고 하지. 여는 어사요. 여자는 어조사 여자인데 어사예요. 그럼 뭐 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요. 주는 책이 아니, 주자는 이게 꾸짖을 주자로 해서 가라 그런 뜻이죠. 꾸짖을 책자의 뜻이니. 언 부족책은 좋기 꾸짖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즉 꾸짖는데 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꾸짖을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네, 소위 심책지라. 그것이 곧 깊이 꾸짖는 이유가 된다 해야죠. 그게 바로 깊이 꾸짖는 것이다라 해야죠. 자왈 시 오이 어 인야의 청기연이 신기행이라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 오 어 인야의, 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애시당초에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청기연이 신기행이라니, 그 사람 하는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의 행동도 그렇거니라고 믿었었는데,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진짠가 이렇게 믿었었는데, 금, 오, 어, 인자에 이제 와서 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청, 기연이, 관, 기행하노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살펴보게 됐노라 라고 하니, 청, 기연이, 관, 기행하노니 그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노니. 그제는 그냥 말씀만 듣고도 그러니라 라고 믿었었는데, 이 제여가 하는 걸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죠. 어, 여여에 계시와라. 내가 제여의 경우에 있어서, 즉 제여를 보는 데에서 계시와라. 사람 보는 법을 좀 바꾸게 되었노라. 그래서 말만 잘하는 사람,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제여, 능, 언이, 행, 불체고로 제여라는 사람은 말에는 능하지만 행동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채자는 미칠 채자의 뜻이에요. 고로 공자, 자, 언, 어, 여지 사이 개 차실하니 역, 이, 중, 경제하라. 그래서 공자님께서 자, 언, 어, 여지 사, 제여의 일에서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개차실 이 잘못을 고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즉 제어의 경우를 보면서, 제어가 하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던, 과거에 사람 보는 법이죠. 청기연이 신기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청기연이 관기행으로 고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역, 이, 중, 경지하라. 또한, 중, 자는, 이, 그, 거듭이란 뜻이거든요. 거듭, 경계를 하신 말씀이다. 호시왈, 자, 자왈엔, 의, 연문이니, 앞에 말과 연결을 잃는다면 자왈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데, 또 자왈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왈, 이 두 글자는, 의심컨대 연문이니, 연문이라는 것은 불어날 연자, 즉 그냥 덤으로 붙은 거예요. 사족으로 붙은 거예요. 연문으로 의심이 되니, 불연즉 비일일지언이라. 그렇지 않다면 비일일지언, 하루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보다 이거죠. 한 번은, 어느 날은 제가 낮잠 자는 걸 꾸짖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은 또, 그래서 제어의 경우를 보면서 사람을 보는 법을 좀 바꿨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거지. 정말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있고, 거기에 주가 있는데, 이거를 장하주라고 해요. 한 장의 밑에 있다 해서 장하주. 근데 이 범시왈 장하주는 참, 정말 좋은 주예요. 범시발 군자지여하게 군자가 학문에 있음에 유일자자하야. 오직 날마다, 이 자자는 부지런히 할 자자예요. 부지런히 하고 또 부지런히 해서 폐이후이후대. 폐자는 죽을 폐자예요. 죽고 난 이후에야 이후대. 이자는 그칠 이, 그만둘 이자예요. 그치대.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되, 그런 뜻이에요. 유, 공기, 불급이하니, 그렇게 하면서도 오직 그 자신이 그 학문의 그 경지에 미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니. 제여 주침하니, 그런데 남들 다 공부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제여는 주침, 낮잠을 자고 있으니. 자기 숙 심원이리요. 자기 할 때 자포자기 그런 뜻이죠.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어디 있으리요. 숙심언이리요. 이것은 최상급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고로 부자 책지라. 그러므로 공자님께서 꾸짖으신 거다 해가지고,
호시왈 제여 불능 이지 솔기하야 거연이 권하니. 제여가 어떤 상황이냐면 제여가 능히 이지 솔기 자신의 뜻으로서 기운을 이끌어서 이게 이제 이지 솔기라는 말은 사실은 맹자 호연지기장에 있는 말인데 사람은 뜻이 일단 뜻으로 기운을 이끌어 가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그 뜻을 두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재현은 뜻으로서 기운을 이끌지 못해서 솔자는 거느릴 솔자, 이끌 솔자예요. 거연이 권하니 거연은 버젓이 이렇게 버젓이 기름을 피고 있으니 신은 연한직이 승하고 이것은 연한직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이게 이제 게으름 피는 거죠. 연한한 기운이 자신의 그 하겠다는 그 경계의 뜻을 이기는 거죠. 연한직이가 승하고 기승을 부리고 그런 뜻이 되겠네. 경계 지지 타야라 경계하는 뜻이 게으르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바로 여기 핵심이 있어요. 이 불능 이지 솔기하야 거연이 권하니 신은 연한직이 승하고 경계직이 타야라. 이게 아주 일침을 주는 구절이죠. 고지 성현이 미상불 이 해타 황령으로 위구하고 그러니 옛날 성인과 현인들은 미상불 일찍이 해타 황령으로서 게으를 했자, 게으를 탔자, 황은 이게 거칠 황자, 영자도 편안할 영자인데 황령이라는 것은 부질없는 편안함이니까 게으른 거죠. 게으름으로써 두려움을 삼지 않은 적이 없고 근녀 불식으로 자강하시니 부지런할 근자 힘쓸 여자예요. 부지런하니 힘쓰어서 불식 그치지 않는 것으로서 자강 스스로를 강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으니. 자, 공자 소위 심책 제여야라. 이 점이 바로 공자께서 깊이 제여를 책망하신 이유가 되더라 이거죠. 청원 관행은 말을 듣고 행실을 살핀다 하는 것은 성인이 불내시 이후에 등이요. 성인은 이러한 경우를 기다리지 않아도 능한 자리에요. 역, 비, 연차, 이, 진의 학자라.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일, 즉, 제어가 낮잠을 자는 걸로 인해서, 학생들을 다 의심한 것도 아니에요. 특, 인차, 입교하야, 다만, 이것을 인하여, 제외가 졸고 있던 그 점을 인하여서, 입교하야, 가르침을 세워서, 이 경, 군, 제자하야, 여러 제자들을 경계해서, 사, 근어니, 민어 행이라, 그 제자들로 하여금, 말을 하는 데에 삼가하게 하고, 여기 삼가한다는 의미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근원이에요. 근원이 민어행이라 행실에 민첩하게 하게 할 따름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좌우가 바로 갈림길이 여기라고 생각이 돼요. 핵심은 이지솔기예요. 뜻으로서 기운을 이끌어야 돼. 사람이 큰 뜻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야.